올해 22번째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오는 22일부터 전주에서 열립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재외동포 경제인 한상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한상 기업들의 활약상을 소개합니다. 박웅 기자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위치한 자카르타. 수도이자 경제 무역의 중심지로 동남아의 뉴욕으로도 불립니다. 저는 지금 평일 퇴근 시간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헬멧은 생활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이 공장에서는 헬멧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검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업체는 20년 전 타국에 첫 발을 디딘 재외동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도네시아 그 헬멧 수준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높았고요.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처음에는 일본 브랜드를 주문 제작했지만 색상 차별화 등을 통해 고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는 패션이라는 개념을 헬멧에 좀 입힌다라는 광고 문구, 카피 문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좀 더 컬러풀하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헬멧 쓴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해마다 80만 개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untuk produksi lokal di Indonesia udah banyak yang pakai juga mungkin karena kualitasnya sudah bagus terus sama dari segi harganya. 이 봉제 공장에서는 겨울용 스키 의류 제작이 한창입니다. 하루 평균 3천 벌을 만들어 팔 정도로 탄탄하게 입지를 다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그 속된 말로 프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문 분야 이런 데 벌써 다들 그 뭐 전문가 형성이 다 돼서 근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그런 어떤 부분에 내가 좀 삐짚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대부분 수작업인 만큼 현지 직원만 3천 명이 넘습니다. 풍부한 노동력에 인건비는 국내 10분의 1에 불과하기에 가능합니다. 매니지먼트 juga bagus. Terus untuk aturan-aturan juga bagus. Dari segi order maupun yang lainnya semua karyawan sudah senang. Jadi semuanya mau terima dengan baik. Kita orang Indonesia juga terima kasih banyak. 지난 50년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은 모두 3만여 명이고 천여 개의 제조업체를 세웠습니다.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 안정된 조직 관리로 현지인과 신뢰를 구축한 게 성공 비결입니다. Based on my understanding on how Korean businessmen works and producing result in Indonesia, I saw that they very active in certain areas. 인도네시아의 한해 경제 성장률은 평균 5% 안팎.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이제 동남아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한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